태현 선수, 어제 어떤 신인 선수가 시안 선수 롤모델로 뽑은 것 같아요? 누구요? 윤시안 선수 너무 좋아해가지고 타격에 관해서 많이 물어보고 싶습니다. 스윙 하는 거 너무 멋있다고. 해찬이가 더 멋있다. 저 봤거든요. 저보다 더 멋있던데? 봤어요 진짜? 근데 제가 좀 빨리 뛰어넘게 해가지고 저 롤모델을 한 거 못 봤는데 건너뛰었나 보다 그 장면. 벌써 롤모델 소리를 듣고. 더 열심히 하죠. 너무 부족해 아직. 선배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 선배가 되는 게 인생의 귀감은 아니고 잘해주는 건 맞아요. 인생이 귀감은 아니고 인생의 교훈이기 때문에 귀감이 되는 선배는 아닌데 잘해주는 선배죠. 이민준 선수라고 경청도 인스타그램 그 친구 같던데. 아 진짜요? 롤모델이 주석 선수래요. 목소리가 실룩실룩하네요. 사회생활 하는 거죠. 아 근데 원래 LG 팬이었대요. LG 가라 그래요. 한마디 해주세요 민준 선수. 그래 마팔했다. 와서 또 열심히 하고 또 나를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고 나도 그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은 것을 또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나도 많이 노력할 테니 대전에서 봅시다. 그리고 예준 선수와의 인연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? 17대 수술했을 때 홍남일 코치님이랑 재활할 때 거기서 만났었거든요. 아~ 잘해서 또 다시 또 하나이글스에서 만나게 돼서 신기하기도 하고 좀 뜻깊은 것 같아요. 9라운드에 박재규 선수가 네. 윤산흥 선수와 엄청 멋지다 생각합니다. 험난한 길을 택한 것 같은데 직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위력적이게 나오는지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고 저는 직구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. 아 진짜요? 이렇게 봐줘서 너무 고맙고 보면은 같이 재밌게 운동했으면 좋겠어요. 오 선배님 저는 그냥 동생들이랑 친구처럼 지내가지고 지민이 보면 딱 나오잖아요. 막 때리고 막 한혜 선수 롤모델 누구라고 했어요 신인 때? 그거 맞죠? 도망가는 거 봤지? 재훈이 형은 아니었네. 그런 놈은 안 돼. 아 오늘 기분도 좋으면서 인터뷰 성실하게 했어. 내가 원래 ESPN에 내가 많은 걸 했어. 솔직히 인정? 완전 인정해요. 인정? 내가 다 만들었단 말이야. 맞아요. 장첸 못 봤어? 내가 지금 나이가 좀 먹으니까 낯을 많이 가져. 낯가리는 관중이잖아요. 카메라가 이제 창피해 이제. 오늘 인사 나가니까 인사 찍어줘요. 인사 잘하게 해줘. 찍어주고 그래요.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? 인사 잘할 거예요. 인서 선수 롤모델이시잖아요. 인서가 내 롤모델 아니에요. 긴장돼요? 긴장되고 있는 거 아까 최지훈 선배님이 가서 뭐 하나 물어보라고 해가지고 아 어떤 거요? 혹시 롤모델이 누구냐고. 제가 최지훈 선배님. 어? 예전에 다른 선수 말한 적 있다던데? 제가요? 기억이 안 나요. 롤모델 누구 같아요? 제가 최지훈 선배님. 어떤 점이 본받을 만한가요? 생각한다. 생각해요. 지금 말하자면 리드하는 모습, 리드하는 모습이랑 정상적인 수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. 알겠어요. 잘 포장해서 보세요. 고맙습니다. 롤모델이 완전 승리. 롤모델이 아니고 완전 승리? 너 그 인터뷰 할 때 나왔어. 아, 네. 너제 그냥 이제 운동 마치고 쉬고 있다가 네. 연락 받아가지고 네. 네, 이제 와서 또 잘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. 유니폼 봐봐, 뒤로 돌아봐, 뒤로 돌아봐, 저봐, 저봐. 너무 클로즈업 아니에요? 아니 아니 아주 아? 아주 잘 나오고 막 저 놀려요. 왜 놀려요? 네. 왜 놀려요? 내가 있는 거 다 말해? 다 말해주세요. 예 진짜 양아치인 게요. 아 이거는 제가 할 말은 많은데 안 하겠습니다. 아? 동주 이미지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. 진짜 없는 거야.
드래프트 봤어요 둘 다? 네. 혹시 좀 친분 있는 선수 있어요? 그 중에서? 친분은 한 번도 없고. 룸메이트 있다며요. 아, 그걸 기억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네. 초등학교 때 대전 춘초 홈스테이 갔었는데 송성훈 선수랑 홈스테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. 김서현 선수랑 네. 인스타 마팔 했던데 한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. 저보다 알고 잘하는데 당연히 친해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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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됐어? 네, 인사하고 있습니다. 나라의 얼굴을 눌러주고 왔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선배. 이렇게 얘기해. 네. 하나의 얼굴 문동주가 왔습니다. 보셨어요? 드래프트? 네 봤어요. 난 스카하고 지금 제일 좋을 때거든요. 그때 제가 지명받은 날 보고 나서 이제 집 가다가 핸드폰을 지하철에서 빠뜨렸거든요. 그 지하철 홀구멍 사이 있잖아요. 지명당한 날? 지명당하고 이제 집 가는 날 집 가는데 이제 열받잖아요 원래.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. 아... 운명 같고 지명당했을 때 VS 어제 적시사 치고 2루에서 야... 손 번쩍 들 때 어디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. 야, 야구 열심히 더 해야겠다, 더 많이 해야겠다 그런 게 좀 컸던 것 같아요. 경기 준비 잘하네요. 감사합니다. 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으면 더 좀 방대하게 쓰고 싶었는데 아, 좀 힘들었어. 출식한 거. 대호가 나한테 해준 거에 비해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. 김세현 선수는. 그러니까 장난쳤더라고. 대호 형한테 싸 그 네. 편지 뭐 어디 썼어? 편지 썼습니다. 그 경남구 대선배한테 장난쳤던데. 정말 아닌데 진심입니다. 여호 선배님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저는 어릴 때 사진 야구장 맨날 가서 부상 코칭이랑 이호 선배랑 야구하는 거 맨날 봤거든요. 저 어릴 때 야구를 엄청 좋아해요. 야구 시작하기 전에도 코칭 야구하는 거 보고 어릴 때부터 잘하셨어요. 맨날 코칭 못 따라오거든요. 재환이가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진짜 너무 고맙네요. 지민이도 내 은퇴식에 와서 어딘가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. 대우형으로 갈게요. 네. 할 수 있다. 어제 연락 좀 많이 왔어요? 연락이요? 네. 맞습니다. 근데 요즘 되게 그냥 항상 많이 와요. 이제 좀 소감을 좀 물어보려고 하다가. 네. 일단 뭐 기분이 되게 좋았고 3안타를 치던 4안타를 치던 딱히 그런 거는 연연하지 않고 그냥 타석에서 그냥 한 타석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타석에서 그냥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첫 단추 잘... 근데 원래 표현이... 아, 반대로 됐더라고요. 연락 많이 왔어요. 아, 진짜? 네. 묶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. 네. 네. 그 한다고 해갖고 옆. 중국어를 아주 잘하시나요? 아, 원래 잘했는데 다 까먹었어요. 네. 나자가 워드밍드자 올리오장빈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유상빈입니다. 5학년 말 때까지는 아예 그냥 지금 이렇게 한국말 하듯이 중국어를 했었는데 고등학교 가가지고 전지훈련 갔거든요, 대만으로. 근데 그때 이제 딱 말하려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. 공부하면 금방 기억날 것 같아요. 내년부터는 중국어로 대화하겠습니다. 아, 네, 그럼 같이 공부해야죠. 근데 부모님이랑 전화할 때는 거의 중국말로 해요. 그래도 가끔. 진짜요? 안 까먹으려고. 근데 대화가 맨날 이제 하는 흔한 대화니까 밥 먹었냐 뭐 이런 거. 밥 먹었냐는 어떻게 해요? 칠팔러 막. 부모님 가게가지고 아 이거 뭐 물론 전에도 유명했던 것이죠. 네. 근데 중식을 잘 안 먹는다고. 중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.
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는? 아, 그러니까 많이 먹진 않았는데 맨날 봐서 그런지 그렇게 딱히 막 찾아서 먹진 않아요. 저희 한번 가도 되나요? 좋습니다. 진짜로? 네,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. 진짜로? 네. 진짜로? 네, 진짜로. 네, 진짜?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 빠이빠이. 안녕. 너 안녕 이제 할 줄 알잖아. 안녕. 싫어. 맞다 그러지. 이제 안녕 할 줄 알아요? 네. 저희가? 어? 저러 갈게. 그래. 이제 안녕 해줘. 안녕. 안녕. 하이. 진짜 대박 나. 하이. 내가 홍철 누나. 짠짠. 시가린 무슨. 어, 그지. 어, 안녕. 안녕은 되게 안녕. 어, 어, 어. 홍철 안녕해. 빨리 빨리 빨리. 네. 인사를 다시 하셔야겠어. 안녕. 빨리. 조금 더 크면 이제 이준이처럼 인사 가르친다 내가. 문화센터도 가야 되는데 난리가 지금 그렇게 넣었잖아. 혹시 안 알아도 좀 포즈 빨리빨리 하자. 그렇죠. 그래. 빨리빨리 하자.